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 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죠? 바람도 불고, 밤이라서 그런지, 이제 반팔은 좀 그렇고, 외투를 거쳐야 될 정도로 쌀쌀해졌죠. 쌀쌀해지니까, 따뜻한 국물도 생각나고, 또 추억도 생각나고, 소주 한 잔도 생각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제가 알파카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리. 작년 그 박람회장에 구입했던 제리였는데, 한동안은 거의 안 썼어요. 작년 가을에 한번 쓰고, 봄에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찬바람이 딱 부니까 알파카 젤이 딱 생각이 나면서 추억도 생각나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알파카 젤로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옛날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알파카 젤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미리 좀 몇 가지 작업을 해놨는데 이렇게 트위드처럼 이렇게 네, 니트 짜는 느낌으로 이런 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알파카 젤을 보면은 솜이 보송보송보송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나고 엄마가 어릴 때 이렇게 싸주셨던 벙어리 장갑, 목도리, 뭐 바지, 세탁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60, 70년대를 살아오셨던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다들 솜씨가 좋았어요. 옷도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렇게 뜨개질 하셔가지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회원들 보면은 뜨개질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옷도 잘 만드시는 분들도 많고 엄마들이 하던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정말 오래전에 할머니랑 친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저보다도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20살 때의 얼굴인 것 같아요. 20대 얼굴. 지금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는 좀 몸이 아프시지만 아직 살아계셔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엄마가 살아계셔서. 근데 이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잘생겼다. 네, 예쁘다. 모든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겠죠?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저를 이렇게 날 줄은 몰랐죠. 제 얼굴이 이렇게 못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 사진이에요. 딱 한 장 남아있는데 장군 같아요, 장군. 이런 사진도 있고 또 할머니, 외할머니하고 소풍 갔을 때 예. 사진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소풍 가면 할머니가 따라오시거나 안 그러면 이제 엄마가 따라가실 때도 있었고 엄마는 이제 동생 소풍 따라가고 그러면 뭐 김밥 싸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죠. 잘 사는 친구들은. 근데 저희는 똑같이 도시락 싸듯이 꼭 보리밥 섞인 밥하고 그 다음에 뭐 단무지 또 열무김치 뭐 이런 거 싸갖고 가시고. 싸갖고 가고 그 가방 안에 책가방 뭐 따로 소품 가방 뭐 예쁘고 이런 거 없어요. 책가방에다 그냥 사이다 병 하나 새우깡 하나 사면 정말 행복했죠. 그리고 용돈을 주셨어요. 50원 주면 5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50원 주면 아이스케끼를 사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스케끼 5원 뭐 10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릴 때 기억인데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또 그 학교 가는 길에 그 풀빵집이 있었어요. 풀빵집이 있었는데 10원에 풀빵이 3개였어요. 네. 아줌마가 어떤 때는 4개도 주시고 그런 기억이 나고 그 칡 있죠. 칡뿌리 큰 거. 네. 그 칡도 이렇게 요만큼씩 잘라가지고 팔았어요. 학교 앞에서. 10원에 한 덩어리. 그러면 그거 계속 씹어가지고 여기가 시커멓게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운동회 때는 이게 청군백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죠. 그래서 저는 청군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파란색 머리띠 하고 우리 언니는 이제 쪽돌이 쓰고 부채춤 추고 그랬겠죠. 네. 그리고 저희 때 이게 무궁화 같은 거 이게 꽃 이게 손에다 달고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줄다리기도 하고 어릴 때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친구들이 다 썰매를 타러 가는데 썰매를 타고 싶은데 썰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부엌칼을 이렇게 쓱 가져다가 나무에다가 해가지고 그 썰매를 타서 엄마한테 엄청나게 맞았던 기억도 납니다. 물론 되게 장난꾸러기였나 봐요. 제가 또 이게 사진이 어릴 때 사진이 많지 않은 이유가요, 사진관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사진사 아저씨가 이렇게 리어꺼에다가 이렇게 그 배경까지 다 그려가지고 끌고 다니셨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예쁜 옷들도 막 걸어놓으시고 공주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걸고, 엄마들이 그 자식들 사진 찍으러 지금 가죠. 뭐 인생 사진관 뭐 해갖고 요즘 많이 가잖아요. 젊은 사진관들도 있고 뭐 해갖고 가서 거기서 가족 사진도 찍고 친구들끼리도 찍고 막 이렇죠. 근데 그때 저 때는 그런 사진관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사진사 아저씨가 이렇게 구루마루 옛날 그 시골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 동생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인들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군복 입고 찍고 저는 여자니까 쪽돌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당연히 쪽돌이에 한복 입고 찍고 남자애들은 군복 입고 찍고. 요즘 같았으면 저 같으면 이제 요즘이면 저는 이제 군복 입고 그냥 찍었을 것 같아요. 남녀 차별이죠. 네. 옛날에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근데 엄마가 이거 사진 찍을 때도 돈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귀여워요. 동생도 귀엽고 저도 귀엽고 이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죠. 그래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그 가을이 되면 이렇게 알파카를 하면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가을 하면 예전에는 뭐 그냥 와인 컬러나 뭐 회색 컬러, 그레이 컬러, 또 브라운 컬러 이런 컬러들을 주로 많이 바르고 매니큐어도 그렇고 젤도 그렇고 발랐는데 요즘은 뭐 다양한 그 제품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알파카 가지고 작업을 손님들한테 조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이 지금 유튜브 영상 보고 계신 고객님들도 이게 이렇게 알파카를 가지고 한 요쯤 돼서 한 번씩 작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작업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가을 하면 또 제가 떠오르는 기억이 딱 정말 슬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엄마하고 살 때인데요. 엄마하고 그 정말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헤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빠는 사업을 하셔서 꽤 뭐 자가용도 불리고 굉장히 잘 사셨어요. 근데 엄마는 여자 혼자 산다는 게 되게 어려웠죠.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식들 다섯이나 있는 자식들 중에 보고 싶다 그러면 막내딸인 제가 이제 엄마한테 가야 되는 거죠. 전학을 한 7번을 초등학교 때만 7번, 중학교 때 3번, 그래서 10번을 전학을 다녔는데 전학을 다니면서 엄마 집에 살 때인데요. 5학년 때예요. 그때는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워낙 추웠어요. 옛날에는 정말 추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겨울에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추웠고 옷도 따뜻하지도 않았고요. 뭐 텔레비전도 집에 없었고 전기불도 뭐 진짜 30초짜리 이렇게 키는 그런 전구 밑에서 살았고 이렇게 자다 보면 뭐 쥐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뭐 부엌에서 이제 나무 떼고 진짜 큰 가마솥에 나무 떼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언제쯤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엄마가 나무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이제 아궁이에서 뗄 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소나무 이게 가지예요. 소나무 잎이 먼저 좀 그걸로 불을 조금 이렇게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확 살면 장가지 넣고 장가지에서 조금 더 굵은 거 그 다음에 장작 넣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나무 잎사귀를 그 옛날에는 산 주인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나무 뗄 때니까 시골은 못 갖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산에 몰래 가서 큰 지게를 엄마가 메고 이렇게 가득 그 잎사귀를 긁어서 올렸는데 산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 엄마랑 막 진짜 굴루다시피 하면서 막 내려왔는데 온통 다리 막 다 까지고 막 진짜 너무 아팠어요. 아팠는데 딱 집에 와서 그 다리 아팠던 거보다 그 나뭇가지가 이게 가지 잎사귀가 그 지게 안에 가득 있었는데 그게 절반도 안 남았더라고. 그게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랬던 엄마가 많이 늙으셨죠. 가을 되면 이렇게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주 슬프면서도 또 아름다운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생각이. 저는 이제 알파카는 이게 하고 나면 유광보다는 무광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무광으로 마지막 탑젤 하고요. 제가 그런 기억들이 나다 보니까 좀 어르신들이 오면 좀 저렴하게 그냥 해드리
생일일 때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제가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사모님이 한 분 있어요. 예, 전화를 해도 요즘 잘 안 받으셔가지고 여든 호랑이띠니까 아니 개띠니까 몇 살인지 모르겠네. 여든 다섯 여섯 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분이 한 저한테 한 10년 다니셨거든요. 근데 70 넘으셨을 때만 해도 전국 팔도를 다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번에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길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엉치뼈를 다치셔서 아드님이 계신 혼자 사셨거든요. 나는 아들 자식들한테 피해주는 거 싫다고 일부러 서울에서 내려오셔갖고 이 시골에서 혼자 사셨는데 자녀분들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수시로 내려오고 막 모시고 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엉치뼈 다치시는 바람에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가셨다가 서울 병원으로 움직이시고 그리고 전화 통화 저하고 몇 번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제가 너무 걱정돼서 변화를 지금도 해요. 네. 변화를 잘 안 받으세요. 예전에도 저희 고객들 중에 갑자기 그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아직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암 선고 받으셔서 몇 번 더 오셨다가 어느 날 안 오시는 경우도 안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샵을 너무 오래 하고 있구나. 한 17년 이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17년째 하다 보니까 이게 고객님들이 나이가 먹으니까 슬퍼요. 다들 아프지 마세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네일 아트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 정말 하루에 한 명을 받게 되더라도 제가 나이를 먹어서 너무 일하기가 힘들어서 하루에 한 명을 받더라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고객들하고 오래 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거든요. 눈물이 많은데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더 많아졌어요. 근데 손님들하고 있다 보면 이게 감정이입도 많이 되고 정말 많이 서로 힘들고 그럴 때는 서로 위로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네일아트 해주는 사람은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얘기도 하게 되는데 고객님들만 이 힐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힐링을 해요. 고객님들 보면서. 그래서 가을 되면 찬바람도 불고 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고객님하고 소주 한잔 할 때도 있죠. 샵에서 일 끝날 때쯤 오시는 고객님은 샵에서 음주 네일아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음주 네일아트도 할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 요즘은 이제 손 떨려서 음주 네일아트는 못하고 네일아트 끝난 다음에 이제 한잔하러 갈 때도 있는데 이 가을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네요. 추억이 떠오르고 어릴 때 기억뿐만 아니라 샵을 하면서 고객님들하고 겪었던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추억으로 쌓여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감정도 너무 격해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해본 알파카 젤 네일 아트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고객님들도 또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늘 건강하시고 이 가을에 코로나 유행하는 이 상황에 네, 감기 꼭 걸리지 않도록 독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 꼭 하시고 늘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제가 작업한 거 이거 보시고 예, 주책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